하루하루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85번째 위인. 자유로운 예술을 꿈꿨던 황진이. 위인 황진이. 출생 미상, 사망 미상. 시대 조선. 직업 기녀. 기녀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나리들이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성, 잔치에서 가야금을 듣거나 북춤을 추는 여성, 흥을 돋우는 모습 등이 생각날 거예요. 한데 기녀들 중 한시와 시조에 뛰어나며 뛰어난 선비들과 글로써 교류한 인물도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에게 가해지는 많은 제한과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총명함과 재능을 마음껏 뽐낸 황진이랍니다. 황진이가 언제 태어나서 세상을 떠났는지, 성장 배경은 어떠한지는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개성 출신이라는 점 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대부의 첩이 되기보다는 자유분방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녀의 삶을 택했으리라 짐작될 뿐이에요. 황진이는 당대 유명한 학자인 서경덕의 제자가 되어 글 공부를 하고 선비들과 시를 나누며 청산리 벽계수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등 여러 작품을 남겼답니다.